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설비 기사 2과목 위생설비 과목에 대한 핵심 썸머리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만 우리가 공식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 우리가 용이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비전공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최소한도 이해를 하시면서 메모리 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생설비는 우리가 제일 먼저 어차피 물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 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본래 우리가 어떠한 가정하에서 유도해졌냐 하게 되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비압축성 유체라고 놓고 적분해서 나온 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머릿속에 요 공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감마분의 B 플러스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Z는 이꼬로 H다. 또는 요거는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콘스탄트. 요렇게 우리가 돼 있어야 되고, 요거는 지금 감마분의 P다라고 하는 경우는 얘는 우리가 뭐예요? 압력의 세기를 높이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압력수다, 프레저헤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력수다. 또한 요거는 우리가 2지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세기를 높이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벨로시티 헤드다. 그래서 속도 수도다 이렇게. 여기서 이 Z라고 하는 경우는 기준 단면으로부터 유선 중심선까지의 높이를 말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포텐셜 헤드다. 그래서 위치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치 수도. 이거는 다 이런 것들을 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H는 토탈 헤드다, 전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수도. 전수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항상 어때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 하게 되면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암기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요거는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레이놀드 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죠. 실제 유체, 점성 유체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려면 레이놀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놀드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서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정리를 하시는데, 레이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러한 실험에 의해서 나온 이러한 공식 수식을 갖고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유체 점성 유체인 경우는 레이놀드 넘버를 가지고 층류냐 난류냐 천위구역이냐 이러한 거를 구분할 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인 경우에서를 해석하려면 요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레이놀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얘는 우리가 이너셔 폴스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죠. 점성력,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레이놀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렇게 나오는데, 레이놀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뮤분의 로브이디 이렇게 되는 거죠. 뮤분의 로브이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여기에서 얘는 절대 점성 개수, 얘는 유체의 밀도, 얘는 속도, 평균 속도, 얘는 관경, 관의 안찌름을 전부 다